갑진년 을해월 갑자일 정묘시 남자요? 여자요. 삼대운 갑수 계유 임신 심리 경호 심리 기사 무지 정묘 삼대운 57세 원희룡하고 동갑이네. 이게 편인격에 편인격 맞나요? 가상관격 봐야 되지 않나요? 편인격 봐도 돼. 예,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그렇지 돼? 그렇지. 이 진토가 해수를 극할 것 같지만 네. 이와 같이 또 합도 하거든. 어? 정묘 정묘 아, 해명하고 자진수 그래서 그냥 자수하고 진토하고 합을 하는 것도 이거 또 해명도 합을 하네. 네. 편인으로 봐야 맞죠. 편인으로 봐도 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편인 이 정도 이거는 그냥 합을 해줄 정도 보고 자진 수국으로 일단 수국을 형성한다고 보면 그냥 편인격으로 봐도 돼. 편인격의 급제 용신 비급 용신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개수 때는 정인격, 임수 때는 편인격이 되겠죠? 괜찮게 가겠네요. 정화는 그냥 조용신으로 보면 돼요. 조용신으로 보면 되는데, 이사주는, 뭐가 문제냐면, 이 자녀 형살이 문제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일지궁 형살을 만들었다. 여자 사주에, 갑자 일주에. 일지궁 형살을 만들었다는 거는, 배우자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혼했어요. 이혼했죠. 예, 네, 그래서. 맞네. 왜냐면, 이게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가만히 행사를 만들고만 들어왔잖아. 네. 그죠? 이 사주는 행사를 작용하거든요. 네. 행사. 왜? 수왕지들의 수가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사를 작용한다.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유 대운 같은 경우는 계수가 투관돼가지고 정인격의 비겁용신은 격과용신은 이뤘는데 정화를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임신 대운에는 역시 편인격의 비겁용신은 이뤘는데 정인마부로 조수를 묶고 이러면은 뭐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서 계수 때 사주가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시간에 정화가 떴단 말이지. 이 정화도 허탈해요, 사실은.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봐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옆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간이. 바로 옆에서 생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옆에. 더군다나 또 일간이 생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고, 결국은 임대원에는 격이 천간으로 올라온 게 오히려 이 사람은 독이야. 왜 그러냐면 정화하고 격이 묶여버렸잖아. 조용신까지 그거하면서. 네. 그죠? 네. 이게 또 안 좋은 거야. 23살 임신대원에 완전 수 받아야 이 사람은 이때 신자진 수호까지 는 사람. 이때 이 사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수술하든지 이 사람 비뇨기 계통 이쪽. 안 좋은 사람이거든. 비뇨기. 아. 예? 비뇨기면 방광, 뭐 자궁 이쪽이에요. 그래도 이제 지지가 사오미 이쪽으로 가네. 이렇게. 예, 예. 예. 이럴 때는 좀 살아나지. 지금 기사 대원이죠? 지금 기사 대원. 하긴 일단 감목이 힘이 없을 때 생하면 효과가 없죠. 일단 감목이 힘이 없으면 생활 못해죠. 지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 네? 없다고 봐야죠. 지가 죽겠는데 생활해요.
이게 그 우리가 여자들도 선천성 질환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면사 안 합니다. 아니에요. 내 친구가 딸내미인데 태어날 때 1.2kg 태어납니다. 오. 그래가지고 또 뭐 이 뭐라 그랬나 이게 성장하면서 이게 뭐 가슴 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생리 안 해요. 우리가 생리라는 거는 자식을 생산하기 위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데 네. 생명 위주의 필요 없는 건 안 해버려. 너무 약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우리가 몸속에 영양분을 적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영양실조 오면 머리 다 빠져버려. 머리가요 왜 빠지나 머리는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살거든.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만 공급해주고 작게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끊어버려. 그냥.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환이 지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생활을 해? 애 못 낳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네. 근데 지금 감목은 해주해도 통과하고 진짜. 아이 사주는 생활 하지. 네. 지금 이제 힘이 없을 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주는 되지 이 사주는. 네. 이 사주가 이제 기사대운에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 착각했어. 이혼한다고 첫째 이혼 이사주 이혼한 이유는 첫째 무관 사주예요. 무관 지장관 조차도 없어. 근데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무관이라도 상황을 만나면 합니다. 운에서 만들어준다. 신미대운 경호대운 진짜 신미 신미대운 경관 들어왔어. 아 경호 신미 경호 신미의 정관 들어왔어. 응 경호. 네. 이럴 때 들어오잖아. 네. 이럴 때 들어오면 잘 다스려가지고 갖다 쓰는 거예요. 네, 잘 다스려야 돼. 그럼 이때는 무관인데 이런 운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 결혼하려고. 가만 앉아있으면 누가 뭐 남자가 다 와서 결혼합시다 할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응? 내가 막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자, 첫째 무관사주에 두 번째는 일지궁에서 자매예요. 형사를 만들어줬어요. 형사. 응? 그리고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피곤한, 이 사람 배우자는 나를 무지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어? 또 TG의 사오미 와도 막 워낙 수가 강해가지고 깨져버려. 이 사람은 괜찮게 살 것 같은데 조우가 너무 안 되시면 별로예요. 조우가 안 돼서도 조우가 별로 안 돼 너무 안 되시면 별로예요. 삶이 뭐예요? 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의류 쪽에 네. 의류 쪽에 종사한다고요? 그럼 이제 어찌됐든 이 사람은 심리 대응부터는 조금씩 네? 위토 왔을 때 좀 좋았겠네. 아, 이게 뭐야. 위토가 얼마나 좋은데. 해묘미. 왜냐면 이것도 격이, 해수가 격인데 이걸 건드린단 말이지. 해묘미 합을 해서 다르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정신 오면은 정화가 막아줄 수 있나요? 막습니다. 정하고 힘이 있어요, 막. 근데 다행인 거는 천간에 경신금이 와도 지지에 통근처가 없어가지고 이거 허탈하기 때문에 신금 경금은 경금이 와서 이거 편간으로 안 봐도 돼요. 또 을경 합으로 그냥 한다고 놔둬도 돼. 편간 묶였다고 봐도 돼요. 어차피 예, 신금 와도 정화가 신금 통근처가 없으니까 뭐 상관경관도 그렇지 안 일어날 거고. 그렇기도 하고 경금이 힘이 없으면 이거는 일간을 건드리지는 못해. 지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힘이 있을 때 건드립니다.
또 더군다나 지지의 오화를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경신대운이다. 그럼 얘 힘 있어요. 네. 대운에서 경신대운이라 하면 힘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합사를 해주든지 제사를 해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 사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기사대운 들어와가지고 기토가 지금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기 때문에 갑기합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근데 뭐 갑기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재성보다 인성이 강하니까 뭐 파격 시기는 아니죠. 아니 을목이 날려줬잖아. 을목이. 아 을목이 기토를 날렸지. 간목이야 뭐 못 날리지만 을목은 그냥 사정없이 날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재성 들어와도 돼. 이 사람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지금. 네,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다니까. 네. 네. 왜? 조우도 마찬가지지. 기토 운에 인성 기억에 재성 들어왔는데 재성 깨고 나왔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업으로 보면 당신 돈 이때 돈 날아간다 그래? 재가 깨져 나가니까. 네. 안 그래? 개국에서는 인성 기억에 재가 깨지면 깨질수록 좋은 거예요. 네. 자 무진 대원에는 무토 오면 감옥이 날려줘요 또. 재성을 잘 나가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디자인을 잘하세요. 지금 이쪽 계통, 이쪽 어릴 때, 이때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 삶이. 예? 이때는. 근데 심리대원, 뭐, 경호대원, 이런 식으로 오면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네. 근데, 더군다나 이게 이제 편인이잖아요. 편인은 예술적 재능, 이런 게 있거든. 예. 음악, 미술, 뭐, 이런 쪽에 그게 재능이 있어요. 그럼 저건 편인격으로 보고, 그 용신을 편인격에 비경급제 용신에 정관은 조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비경급제가 용신이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인복이 있는 거야. 옆에서 많이 도와줘 이 사람은. 네, 투자자들이 이게 좀 도와준다니까. 실제로 그렇구나. 실제로 왜냐면 비급이 용신인 사람은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는 격이잖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는데 비급이 용신이 아니고 귀신인 사람은 전번에 그 정재격 어? 경금일간이죠? 경술 정축이면 천재야 천재 이 정도는 AI 진짜 자 이런 사주는 봐봐 이 정재격인데 이 급제가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 급제가 이제 친구 내 주변 동료잖아요. 네. 동업자. 동업자.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이 사람은 동업에 돼. 아. 네. 이 사람 동업에 돼요. 왜? 동업자들이 내를 도와주니까 결국 내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정말 잘 만들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는 좀 힘들었는데. 이때는 그냥 쭉 잘한다. 편인격에 비겁 용신에 정화 좋은 용신. 네. 비겁이 득실거려가지고 못 나갈 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경대원은 을경합은 어렵죠. 갑 때문에. 편관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편관은 편관은 한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갑목이 합을 하는데 방해를 안 하려 그래. 지가. 지죽을지 지가 하나? 네? 방해하면 지가 죽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방해해도 돼요. 왜냐면 경금이 허탈하고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렇죠. 경금이 쎈 경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편관이 감옥을 지를 날리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합을, 을목하고 합을 하라는 걸 방해를 하면은 지가 죽는데? 그쵸?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합을 하게 놔두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가 방해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편관합은, 이런 경우는, 합한다. 합한다.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면 사주도 어? 사람도 지지굴짓 안 하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잖아. 그거 똑같아요. 사주도 마찬가지야. 사주도 응? 일간이 지지굴라고 편간 합을 방해하면 결국 내일 내가 죽는 거. 그렇군. 잘했습니다. 또 없대? 있어요.